예, 안녕하세요. 프리스케일 반도체 코리아 센서 기술 지원 담당 강희태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처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MEMS 센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EMS 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프리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센서 제품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간단히 스펙과 전체적인 그런 활용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프리스케일의 이제 신제품인 고도 센서 MPL3115A2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MS 센서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작은 셀 안에 요즘에는 뭐 3x3, 3mm 곱하기 3mm나 이미 2x2까지도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셀 안에 메카니컬한 부분과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 메카니컬한 부분과 그리고 전자기 쪽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닉 쪽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들을 전자 신호로 바꿔서 외부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두 가지가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부분을 병렬로 놓은 거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쌓아서 스택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림은 왼쪽 하단 그림은 이제 예로서 가속 센서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메카니컬한 부분이 이제 가속에 따라서 이제 사다리꼴 같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력 방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면서 가속 센서의 그런 데이터들을 에이직으로 보내주고, 에이직이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내부 구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리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센서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케일은 E-Compass라고 불리는 그런 지자계 센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마그네토미터에서 지자계 센서인데, E-Compass 같은 경우는 이제 틸트 컴펜세이션 하는 기능까지 다 갖춰서 이제 실제 나침반과 동일하게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속 센서, 그리고 터치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각종 센서들 쪽에 컴펜세이션 기능으로도 쓰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티미터 및 프레셔 센서. 알티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티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도 센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프레셔 센서의 하나입니다. 압력 센서이죠. 그래서 간단히 여기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자계 센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일단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1.95V부터 3.6V까지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0.1 마이크로 테슬라, 그리고 아웃풋 레이트는 1.25Hz에서 80Hz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ODR이라고 부르고요. 1.25 같은 경우는 1초에 1.25번을 아웃풋을 내보낸다는 뜻이고, 뭐 80Hz는 1초당 80번 아웃풋을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는 10가우스, 그러니까 10가우스 같은 경우는 1000 마이크로 테슬라로 환산이 되는데요. 예, 뭐, 즉, 1가우스는 100 마이크로 테슬라겠죠. 예. 그리고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까지
컨슈머 제품에 맞는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센서가 그러하듯이 I2C 통신으로 아웃풋을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사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렉트로닉 컴파스나 GPS 등 게이밍 쪽에서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저희 프리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가속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플러스마이너스 248G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은 8비트, 10비트, 12비트, 14비트. 오퍼레이팅 볼티지는 1.71에서 1.89인데 통상적으로 1.8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속 센서 같은 경우는 32비트 콜드파이어 코어를 내장한 제품인데요. 이 MCU를 내장하지 않고 그냥 가속 센서만 갖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트 명은 MMA845X 시리즈고요. 3x3 패키지에 저전력인 가속 센서를 프리스케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거는 가속 센서에 MCU를 결합한 제품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저전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스탠바이 커런트가 2 마이크로 암페어밖에 들지 않습니다. 통신 방식은 I2C, SPI 다쓸수 있고요. MCU를 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16K 플래시와 2K 램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CU를 왜 넣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타사 제품들도 MCU랑 결합해서 있는 제품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실례를 들어서 왜 MCU가 가속 센서와 결합이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U와 가속 센서가 결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왼쪽 상단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슬립 상태로 두어놓고 MMA950 같은 그런 MCU나 MPU를 내장한 센서 제품이 자체적인 그런 센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필요할 때만 인터럽트를 날려준다든지 해서 최대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전력 소모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MMA950 안에 가속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렁주렁주렁 그 다른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요. 마그네틱 센서라든지 캐패시티브 터치 센서라든지 프레셔 센서라든지 이 제품이 I2C 마스터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슬레이브 디바이스들이 같이 붙어서 이제 하나의 센서 플랫폼화 되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 파워 컨섬션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드라이버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센서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다이렉트로 물려서 항상 AP가 깨서 이제 센서들을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가 많았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센서 퓨전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센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센서에다가 가속 센서를 합친 다음에 거기에 MCU를 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제품들도 지금 저희 쪽에서 개발 중이고요. 다음에는 프리스케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압력 센서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보드에 딱 붙어서 이렇게 압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지, 기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이나 이런 데 닿지 않아서 특별히 이제 이상은 없겠지만,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 수압을 잰다든지 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패키지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그림을 넣은 이유는 좀 이해를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롱 같이 나와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부에서 호스를 꽂아서 뭐 외부 압력을 잰다든지 아니면 뭐 수압을 잰다든지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이제 뚫리는 것들은 주로 이제 대기압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들이 뭐 디지털 센서라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센서로 다 보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맨 밑에 있는 그림인 MPL-315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프레셔 센서의 일종인 알티미터 고도 센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펙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센서, 뭐 각종 센서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주요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필수인 제품들이 키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폰에 이제 화면 전환용, 뭐 가로로 논다든지 아니면 세로로 논다든지, 가로, 세로는 이제 용어로는 뭐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용도로 이제 널리 쓰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중간에 뭐 게임 중에서 뭐 어떤 쇼크를 뭐 이용한 그런 게임, 뭐 주사위 게임이라든지 처음에는 뭐 이제 그런 간단한 기능들에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계속 센서 관련된 기능들이 실제 디바이스의 디자인이 이제 많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워낙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도 많으시고 거의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주로 살펴볼 고도 센서,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도 센서는 현 위치의 높이 정보와 기압계 등에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프리스케일 고도 센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에서 제가 이제 뭐 반포대교, 잠수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끔씩 반포대교 쪽을 운전을 하다 보면 잠수교가 아니고 반포대교인데도 속도 제한 뭐 40km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카메라가 없는데 왜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잠수교에 달려 있는 카메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의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것 이외에 고도 센서를 사용함으로 그런 3차원적인 그런 높이 정보까지 추가를 함으로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데도 쓰일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증강 현실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MPL-315A2 제품 프리스케일 익스트린직 센서 제품 중에 한 제품입니다. 익스트린직이라는 용어는 이제 프리스케일의 센서 브랜드 네임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높은 정확도의 고도 정보, 기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전력 제품을 만들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바일, 메디컬, 그리고 시큐리티 제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 아웃풋은 디지털 I2C 출력을 하고 있고요. MCU나 모바일 AP 등과 같이 연동되어서 사용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30cm 정도의 그런 기압 고도 정보 정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비트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기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하실 때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 수명이 좀 많이 관건이 되는데요. 1Hz에서 8.5 마이크로암페어 전류를 소모를 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32개의 샘플을 저장할 수 있는 피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센서 자체에서
32개의 그런 샘플을 갖고 있다가 32개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상위 단으로 이제 아웃풋을 뭐 인터럽트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Hz 뭐 1초당 하나씩 샘플을 하게 되면 32초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깨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배터리 라이프 쪽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accuracy는 30cm, 0.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은 1.5파스칼, 프레셔 레인지는 20에서 110kPa까지입니다. 실제 고도 높이에 따라서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56.44에서 한 12kg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온도에 따른 컴펜세이션이 다 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뭐 보정 알고리즘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는 128Hz까지이고 출력은 I2C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전력 설계 같은 경우는 스탠바이 모드에서 2마이크로암페어 그리고 로파워 모드에서 8.5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를 소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I/O 전압 같은 경우는 1.6에서 3.9볼트까지, 서플라이 볼티지 같은 경우는 1.95에서 3.6볼트까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MPL3115A2 제품의 피처와 사용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풀 인터널 컴펜세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프레셔 센서, 그러니까는 압력 센서이다 보니까 그런 뭐 공기나 그런 뭐 액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많이 특성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아날로그 기압 센서 같은 그런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받아서 MCU나 AP에서 온도 정보를 참조하여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내주기 위해서 다른 계산을 해준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칩 내부에 그런 온도 컨버세이션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더 로직을 추가하신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출력이 SI 유닛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스칼이나 미터로도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나 미터로 이제 받아보게 되면 다른 그런 뭐 기압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터나 뭐 파스칼 쪽으로 다시 이제 뭐 계산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고,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128Hz,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I2C 통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칩 같은 경우는 3x5 패키지인데, 핀은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그리고 인터럽트 핀, 그리고 I2C 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드 할때 일반적으로 그냥 싱글 모드, 일반적인 용어로 말해서 싱글 모드와 그리고 버스트 모드에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압 정보만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버스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뭐 기압 정보, 압력 정보, 그리고 온도 정보까지 한 번에 같이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MCU와 이제 통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받을 때 리미트 알람을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데 어떤 거를 알려주냐면 처음으로는
이제 온도 컴펜세이션이 다 되었는지 그런 알람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캘리브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스케일 캘리브레이션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고도 정보가 캘리브레이션이 다 되었는지를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저전력 쪽인데요. 호스트 쪽에 많은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하를 주지 않으므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호스트에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람 같은 경우는 32개의 그 피포 같은 경우도 알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럽트 핀을 통해서 이제 호스트 쪽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리미트 알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워 컨섬션 때문에 많이 이제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이 칩의 가장 중요한 특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의 MPL-312로 고도 센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것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에서 이제 GPS나 로케이션 베이스드 시스템, 그러니까 LBS 쪽에서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cm 정도의 그런 에큐러시를 갖는다면 어떤 건물에서의 자기가 지금 몇층 정도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건물에서 뭐몇 미터 정도 높이에 있는지를 다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증강현실이나 이런 쪽을 뭐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0에서 6000m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사용하고 지금 활동하는 그런 영역에서 모든 높이들이 다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무엇보다 또 저전력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자기가 고가도로 위에 있는지 아니면 잠수교에 있는지 아니면 뭐 반포대교 위에 있는지 정도까지 다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에서 쓰이는 예를 살펴보면 일단 인공호흡기 쪽에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프레셔 센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셔 센서가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인공호흡 관련해서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시계에 붙어 있는 그런 뭐 기압 정보, 기압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거는 그 세탁기인데요. 세탁기 쪽에 뭐 수위가 물이 얼마큼 차 있는지 뭐 그런 수위 쪽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뭐 심장 박동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쪽에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LBS 쪽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폰, 태블릿, 포터블 내비게이션, LBS 시스템, 그리고 GPS 데드 레코닝이라고 해서 이제 GPS와 연동한 뭐 경로 정보, 자기가 어디를 다녔는지 하는 쪽, 그리고 아까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그런 레저 스포츠 쪽, 그리고 웨더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지금 현재 날씨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각종 뭐 그런 기압 정보를 이용한 전자 제품들에 사용이 될수 있고, 인더스트리얼 분야에서는 그런 홈 어플라이언스 쪽, 그러니까 가전 쪽이죠. 가전 쪽, 그리고
기압계, 고도계,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미터링 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쪽은 인공호흡기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 말고 이제 작은 조그만한 제품으로 이제 뭐 호흡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뭐 천식 환자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메디컬 제품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셀프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와 뭐 이발리에이션 키트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센서 툴 키트라고 해서 약간 저가형으로 75불짜리 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센서 툴박스라고 해서 약간 고가, 조금 고가인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과 서포트 같은 경우도 저희 프리스케일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서 이제 센서 쪽을 들어오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동영상이라든지 문서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스케일 쪽에서는 뭐 그런 단종이나 지속되는 그런 기술 서포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단종 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 쪽 프리스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프리스케일 한국 지사 쪽을 연락을 하셔서 질문 사항을 여쭤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프리스케일 센서들과 그리고 그 전에 맴스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프리스케일 MPL-315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간추려 보면 프레셔 센서를 저희 거를 사용하심으로 LBS 시스템 디자인을 간략화 하실 수가 있고, 각종 모바일 쪽에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높은 정확도와 저전력을 타겟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굉장히 특장점으로는 캘리브레이션이나 컴펜세이션 쪽에 칩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메일 를 주시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